안녕하십니까. 기업 경영과 리스크 관리 강의를 맡은 김현준 강사입니다. 본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공식적으로 긴 시간의 강의가 있습니다만 그전에 사전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영업에 활용하시고 또본 강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소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고요. 저는 이제 93년도에 메트로F에 입사해서 거기서 15년 동안 다니다가 2009년도부터 뉴욕라이프 WM 센터 센터장 3년 했고요. 프루덴셜에서 7년 동안 센터장 하고 지금은 나와서 법인 컨설팅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로는 뭐 CFP 많이 공부하셨죠? CFP 강의, 상속 설계, 세금 설계 강의 한 600번 이상 정도 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강의 주로 내용이 상속 설계, 세금 설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자산가, 상속 증여 플랜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시는 것 중에 법인 대표들 주로 고민하시는 사항들 이런 내용들 주로 법인 컨설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법인을 운영하실 때 대표들이 고민스러워 하시는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로, 컨설팅하고 또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가지급, 가수금, 잉여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지급은 뭘까요, 저게? 가지급은? 법인이 있으면요. 법인이 대표, 뭐 주주, 뭐 임원, 종업원, 이런 분들. 그냥 대표적으로 보면 대표님 한 분만 놓고 보실까요? 대표. 이 대표가 있으시면 회사 돈이 이쪽으로 지급이 된게 가지급이죠? 근데 완전히 줘버렸으면 급여가 될 텐데 완전히 준게 아니라 임시로 준 거죠. 그래서 앞에 가, 임시가짜가 붙으면 이게 가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급이 되면 그러면 대표를 놓고 보시면요. 이거는 임시로 준 거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상환해야 끝나는 거죠.